육상에 설치된 양식장 벽면에 해삼이 여러 마리 붙어 있습니다. 아이 주먹만한 크기에서 어른 손바닥만한 것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2022년 12월에 3g 크기의 해삼 종자 6천여 마리를 입식해 1년여 만에 이만한 크기로 자란 겁니다. 생존율도 90% 이상에 달합니다. 이곳 양식장은 해삼 양식에 필요한 최적의 시설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민들에게 해삼 양식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남해역은 해삼이 성장하는 데 유리한 냉수대와 유기물이 포함된 펄이마나 최적의 양식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를 주지 않고 유기물이 풍부한 바닷물을 공급만 해주면 되는 것도 해삼 양식의 장점입니다. 또 해삼 소비가 활발한 중국 시장을 개척해 해삼을 김과 전복에 이은 전남의 3대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